점심시간 준비됐는데. 점심시간이요? 네. 급식 먹어요? 새벽 급식 지금. 아 그럼 여러분들 잠깐 급식 좀 먹을게요. 오 급식 먹. 새벽 2시에 급식 먹네. 자 그럼 잠깐 급식 좀 먹고 이제 그 저희 급식 좀 먹겠습니다. 자. 자 급식 좀 먹겠습니다. 저 어차피 5시간 뒤에 또 급식 먹고 시험 좀 보고 그 다음에 오늘 또 컨텐츠 마무리하겠습니다. 급식 좀 먹을게요. 야야야 나부터 먹자. 야 칠하지마 나부터 먹자고 씨발. 야 이빨아. 야 족밥 새끼야 나부터 먹자. 응 다물어. 응 다물어. 나 내일 진짜 그거 진짜 급식 먹어야 돼. 급식 맛있는 거 있으면 다 내 거다. 아 시끄러졌다 야. 아 선생님 아 존나 좋아. 야 인재 고맙다. 싫어하지마 새끼야. 알았어. 아 씨발. 야 인재 고맙다. 야, 알았다고. 인지 역시 일 잘해. 알았다고. 아, 빨리 니꺼 갖고 와. 같이 먹자. 아, 인지. 아, 나와, 내 거야, 임마. 아, 인지 역시 일 잘해. 아. 오늘 반찬 뭐냐, 오늘? 오늘 샘 나왔네. 야, 아, 나오라고. 형 나오세요. 형이에요. 형 나오세요. 저 좀 자, 급식 먹방 좀 하겠습니다. 아, 내일 진짜 급식 먹으러 가야 되는 게 화난다, 약간. 야, 맞다. 인지야, 너 피클이 별로 안 좋아한다, 인지. 아니, 나 좋아해. 그래, 내가 대신 먹어줄게. 아, 나 좋아하는데? 어? 좋아한다고. 안 좋아하지? 어, 좋아한다고. 야 인지가 표정 풀어 임마. 야 선생님 보잖아 표정 풀어. 표정 풀어. 인지야. 좋아한다고 씨. 아 미쳤네. 인지야 이게 뭐 꽁트고 막 상한극인 것 같아? 좋아한다고 씨. 아 진짜. 잠깐만. 아 인지가 수빈까지 뺏기고 싶어? 좋아한다고 지랄하지 마. 아 거기 옆에. 인지가. 인지가. 이제 뭐 숟가락으로 나 때리겠다? 자 인지가 엄마한테 이르기 전에 조용해라. 어 일러. 아빠한테 말한다. 어 말해. 아빠 친구 경찰이다. 어 뭐 괜찮아 말해. 어 그러니까 나 스푼 좀 먹자. 고맙다. 자 아 먹지 말라고. 아 나 왜 먹자. 먹지 많이... 말라고 새끼야. 안 그래 뚱뚱하다. 너 다이어트 해야 돼. 아 나 많이 먹어야 된다고. 뭐해 인마. 겁나 빡치게 하네. 창분이 너무 부자연스럽습니다. 이거 일단 먹어. 아우 씨. 자 피크니 다 가져와. 우리 없어. 새끼 명절 겁나 먹자. 야 먹어 일단. 야 피크니 다 가져와 빨리. 빨리 내놔. 아 진짜. 야 내 거 피크니 내놔. 내 거 피크니 내놓으라고 형 내놓으세요. 아 내 먹지 마. 먹지 말라고. 야 새끼야 먹지 말라고 씨발 새끼야. 먹지 말라고 새끼야. 야 먹지 말라고. 아 우리 은지야 미쳤구나. 알았다고. 알았다고 먹으라고. 그래. 한 개만 먹어 한 개만. 한 개만 먹으라 한 개만. 한 개만 먹어라. 한 개만 먹어. 열받게 하지 말고 한 개만 먹어라. 아, 그리고 나도 싸움 갈 때 껴주라고. 어? 네가 그럼 그 고기만 빼할래? 나도 옆바퀴 갈 때 껴주라고. 너 고기만 빼할래 그러면? 어? 네가 탱크해라. 탱커. 알았으니까 껴주라고. 그럼 스페어 하나 넣어. 안 돼. 안 된다고 진짜. 싫어하고 이제 식사 못 해 봤지. 먹지 말라고 진짜. 아 씨발 좀 먹지 말라고 진짜. 와. 아 울렸다. 물 빨리 와. 싫어. 네가 또 와라. 손이 없냐 발이 없냐 새끼. 물려봐. 아 이제 물 줄었는데 이거 원자 내라. 어? 원자 내라. 진짜 발. 이제 싸움 될것 같은데 이거 원자. 선생님 선생님 괴롭혀요. 선생님. 선생님 우리 친구예요. 선생님 괴롭혀. 선생님 우리 친구예요. 우리 친한 친구예요. 인지가 우리 친구지. 인지야! 어! 친해! 친구지? 어! 그래! 물 다 먹었습니다. 먹지 말라고. 맛있어? 맛있어? 아, 진짜 열받게 한다 진짜. 야! 씨파 새끼야. 인지가! 나 오늘 싸움 잘해 새끼야? 인지가 물 좀! 인지야 물 좀. 어, 오! 오! 야 시끄러워 임마. 야. 인지야. 야. 너 뭐 되는 거 같아? 인지야 너 지금 사람들 본다고 뭐 되는 거 같아? 응? 조용하라고. 조용하라고 새끼야! 뭐 조용하면 어떡할 건데. 우리 인지 배 많이 나왔네? 야 박수. 야. 어. 왜? 학교 끝나고 놀이터로 따라가라. 뭐 너희 때 경도하자고? 장난감냐 새끼야? 아 장난감냐? 대만 인지가 알았어 미안해. 하 진짜
야, 그리고 야 그리고 오버워치 계급 올려놨다. 아 그래 그래. 오버워치. 야 너 맞다 너 피파 한다며. 어? 피파 점수 네 피파도 한다며. 피파 점수 200점 올려놨으니까. 야 너 너 굴리트 눈가 나 주면 안 되냐? 안 돼 그건 안 돼. 나 학원이 땡땡 생각쳤어. 야, 나 같으면 좋겠다 그냥. 어제 피파 접을 건데. 창근이가 달라는데. 어제 서브 전혀 아니야? 너 인마 피파 계속하는 거 방송 망해 인마. 야 방송 망해. 줄 거지? 아니 안 된다니까. 줄 거지? 안 된다고 씨. 니 맞춰. 야 우리 친구야. 야 우리 친구랑 같이 쓰자 좀. 줄 거지? 좀 더 빨리. 야 진짜 씨발 장난감이야. 야. 야. 장난 같아. 야 그럼 2차 비번 알려준다. 오케이 오케이. 블랙패스 걸지 마라. 이게 밥 하루 굶었냐? 이거 먹을래? 안 먹어 새끼야. 아니 먹어줘. 씨발 그리고 나도 애들 앞에서 가오가 있잖아. 자꾸 그런 일 새끼야. 입 안에 쳐다보자 새끼야. 나도 좀 챙겨줘 씨발. 어? 아, 네. 언제 같이 놀자면서 야, 야 나도 껴준다면서 어? 에이씨. 야 나도 껴준다. 쪽팔리게 너 어떻게 나도 껴준다며 새끼야. 아 껴줄게 껴줄게. 야 너 그런 말 있잖아. 우리 PC방에서 같이 가게 해줄게. 오케이 콜. 그래서 네가 뭐 한 달 동안 돈 좀 내주면 안 돼? 내 것도 내 것도. 그리고 피파 그거 내 거 전들 찍어놔 알았지? 아니 내 것도 해주면 안 되냐? 나 라면 사줘. 씨발 이제 그만해 이제 그만해. 야 진짜 그러게 된 거 같네. 존나 빡치네. 어? 나 진짜 그러게 된 줄 알았어 순간. 어? 여러분 안 그랬습니다. 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 진짜 된다. 존나 열받네 갑자기. 아우, 방송은 방송일 뿐입니다. 네. 아 갑자기 순간 진짜 그러게 된 줄 알았는데 존나 열받네. 방송은 방송이에요, 여러분. 예전으로 돌아간 느낌. 네. 방송 방송입니다. 예전으로 돌아간 느낌? 귀엽게. 아이고 이제 아이 멀쩡해. 아. 야 나도 피크닉 좀 주라고. 아, 좀 먹어. 아이. 왜 그래? 근데 미쳤네. 야야야 스펀지 스펀지. 야야야 야, 그리고 네 여자친구 어? 김인지 네 여자친구 미진이 그 현지 나랑 사귄다 미안하다. 아 전혀 뭐 위압감이 안 드네. 아니 이따구로 생긴 새끼 나랑 사귄다 이게 전혀 뭐 그래 사귀어 얼마나 가는지 보자. 아니 나는 전혀 걱정이 없어. 씨바 새끼야. 야 미진아 너 가지고 노는 거래. 응 미진이 나 약속했어 지갑샷들. 미진이 너 씨발 새끼 학종이 참말 접어줬다고 싸가지 없는 새끼야. 그럼 뭐해? 맞아. 갖고 논 거래 그냥. 버디버디 홈페이지 있다 새끼야. 나랑 사진 둘이 찍은 거 올렸다고 싸가지 없는 새끼야. 야 비공개로 나는 싸이올 때 이미 찍은 거 올렸어 임마. 아, 그래 미안하다. 정말 바보 아니야 바보? 야야야야야 야, 치워라. 짜증난다. 엔지가 물 좀. 치우라고 새끼야. 야, 야 치우라고 짱나게 하지 말고. 야, 우리가 물 좀 치우라고 새끼야. 오, 그래 됐지? 빨리 먹어 빨리 가야 되니까. 엔지가 물 좀. 아스. 빨리 빨리 빨리. 자 여러분들 이렇게 간단하게 저희가 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방송은 방송이에요. 저희 간단하게 이렇게 좀. 해봤습니다. 창근 이 새끼가. 아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들. 꿀잼입니까? 자 이런 그러면 이제 저희가 여러분들 시험을 볼 거예요. 황경이가 감독이고 저희가 시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을 보고 받아쓰기 준비했습니다. 이거 보이면 안 돼요. 받아쓰기부터 할 거예요. 아니면 진짜 모의고사 시험 볼 거예요. 10분 동안 봅니다. 10분 동안 약간 루즈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해 좀 해주시고 예. 10분 동안 약간 양치 좀 하고 오세요. 1분도 있어야 되잖아. 아니 야 10분 동안 푼다고 지금 바로 시작해야 돼. 야 빨리 시험 문제 다 가져와 빨리. 받아쓰기? 예 네, 시험 문제 여기 다 있어. 받아쓰기부터 가자고? 오케이 받아쓰기부터 한번 가겠습니다. 받아쓰기. 자 여러분들. 자 받아쓰기부터 한번 좀 찢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래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아니 그리고 야 그리고 내 방송이 좀 어린애들 많은 만큼 사실 이거를 안 따라 했으면 좋겠어. 이거 보고 막 그렇게 할 거 사실 좀 이걸 걱정을 좀 많이 했던 부분이 사실은 없지 않아 조금은 있는데 그런 걸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아셨죠? 같이 하는 거예요. 물론 뭐
자, 받아쓰기, 받아쓰기. 받아쓰기, 받아쓰기부터. 나 뒤에서 하면 돼. 자, 받아쓰기부터.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받아쓰기 문제는, 다섯 개만 내겠습니다. 다섯 개. 너무 길면 노잼이니까 다섯 개만. 곤란 다섯 개. 예. 뭐야, 이거? 오해 말 카드. 오해 말인데 그걸 왜 오해 말이라고 하냐? 자. 세 명만 할 수 있어요. 지금 보드판 세 개라서. 세 명만 하고 환경이는 안 하고. 예. 사장님 좀 지워주세요. 자, 문제 2, 3위가 내주세요. 네. 지워줘, 빨리. 아니요, 지우게. 자, 받아쓰기. 자, 문제를 한번 하고 그걸 바로 시청자분들께 보여줘야 됩니다. 베끼면 안 돼요. 오케이. 자, 시청자분들께 바로 보여줘야 됩니다. 자, 문제를 쓰고 저희가 시청자분들께 바로 보여드릴게요. 베끼면 안 되고 다섯 문제만, 아니 반응 좋으면 일곱 문제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내세요. 다른 사람들은 다 짜장면을 자, 발음 존나 썩었어요. 황경이로 대체하겠습니다. 아, 제대로 읽을게요. 다른 사람들은 다 짜장면을 시키는데 아니 발음이 뭔 말이야. 아니 모르겠어. 자. 서울 사람이 하겠다. 자. 서울 사람이 하세요. 아우 저 뭔 말이야. 다른 새끼 맡기나? 다른 새끼 맡기나? 뭔 말이야. 자. 여기로 가세요. 5번. 오케이. 아, 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다시 하세요. 5번. 자, 지우고 다시 하세요. 다른 문제 하세요. 현균이네 암탉과 순탉은 아 좀 목소리 크게 하세요. 뭐라고요? 오케이. 예. 현균이네 암탉과 아 너무 오지마 이 새끼야. 순탉이 서로 싸웁니다. 띄어쓰기 다 해야 돼요. 암탉과 띄어쓰기 다 잘해야 돼. 순탉이 서로 싸웁니다. 자 정답 들어주세요. 자 이거 아닙니까? 자 정답 들어주세요. 자 나오시고 2, 3이 나오세요. 네. 안 보입니다. 나오세요. 그냥 나오세요. 뭐 하십니까? 자 이거 아닙니까? 너 틀렸고 맞습니다. 맞았어. 오 맞았어요? 오 좋습니다. 좋습니다. 야! 좋습니다. 아 심어졌고요. 야 너 뭐하냐 이 새끼. 자 보여줘봐. 뭐예요? 암 닭과 수닭이 뭐냐 이거? 암닭 아니에요? 암탉이지 새끼야 수닭 암 아우 이 새끼 아니 발음대로 쓰는 건가 원래? 이 새끼 일부러 웃기려고 이 새끼 아니 아우. 발음대로 쓰는 자 일단 우리는 1점입니다 1점 적으세요. 지급법 너무 모르네. 아 이 새끼 존나 지급법은 아예 문학이에요 문학. 조용히 새끼야. 야 처맞기 싫으면 조용하라고 새끼야. 야 이따 끝나고 나와라. 어? 이거 장난 아니다. 끝나고 나와라 이따가. 야 내가 신발 봐줄게. 아 지금 하던가. 야 그리고 족밥은 빠져라. 족밥은 빠지라고 새끼야. 응? 너야. 이따가 화장실에 잠깐 아 왜? 내가 너 그림 좀 그리면 안 되냐? 고맙다고 새끼야. 그래. 샤워는 뒤진다. 알았다고. 내일까지 이러고 와라. 알았다고. 오케이 가자. 출발. 인지기 아 잠시만. 크게 해주세요 선생님. 5번. 다른 사람들은 다른 짜장면을 시키는데 현균이만 눈치 없이 짬뽕 고기. 자 다시 한번 해주세요. 다른 사람들은 예? 아 지금 목소리가 너무 작아요. 크게 해주세요 제발. 다른 사람들은 다 짜장면을 시키는데 현균이만 눈치 없이 짬뽕 곱빼기를 시킵니다. 더 알았어. 다른 사람들은 다 짜장면을 시키는데 현균이만 눈치 없이 짬뽕 곱빼기를 시킵니다. 자, 문제 다 보여주세요. 자, 일단 저는 1점이고요. 저는 끝났습니다. 자, 나오세요 일단. 저희 보여드리고 황혜 씨 나오세요 제발 진행. 아, 알겠습니다. 일단 나오세요 일단. 예. 일단 곱빼기야 어이야. 유알콜? 이거 어? 아닙니까? 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뭐야? 이거 맞잖아. 곱빼기. 야, 곱빼기잖아. 틀렸어. 그리고 왜요? 짜장면이야. 곱빼기야. 짜장면도 되게 빠졌어. 짜장면. 야, 이 새끼야. 곱빼기는 뭐야? 곱빼기는. 아니, 이 새끼 진짜 곱빼기. 예. 곱빼기. 예. 가운데 김인진만 맞췄습니다. 아, 정말 맞췄습니까? 오. 짜장면 맞죠? 짜장면. 어디가 틀렸어요? 저 짜장면으로 했는데. 짜장면 맞췄습니다. 아, 또 맞았습니다. 곱빼기. 아이. 자, 저 맞았습니다, 여러분들. 지켜봤고요. 아니, 영어인데 그거 어떻게 알아요? 자, 저 2점입니다. 아니, 존나 못하네. 다른 사람 심어줬고요.
2점, 2점, 2점. 아, 새끼 존나 못하네, 씨. 아, 발음대로 썼는데, 아. 자, 자. 야, 한 명씩 좀 해. 그래, 진행이 너무 안 좋아. 한 명씩 좀 보여줘. 자, 이상이 문제 내세요. 받아쓰기죠? 네. 인지기 속은 밴대기 전만도 못합니다. 인지기 속. 뭐 만든 거잖아요? 인지기 속은 밴대기, 밴댕이 전만도 못합니다. 예? 아, 씨. 원어민이 원어민. 영어야? 아우, 이거 못 맞히면. 밴댕이. 접어라. 야, 야, 나, 야, 나부터 할게, 나부터. 이거 한 번 자, 저는 진짜 올 100점 맞을게요. 자, 한번 들어주세요. 자, 저부터. 밴댕이, 밴댕이 전만도 못합니다. 아, 저는 진짜로. 아우, 씨. 아, 진짜. 자, 나오세요, 나오세요. 안 보이니까 나오세요. 주세요. 아, 네. 나는 지음만도 못 한다고. 틀린가? 이거 틀렸고요. 뭐가 틀렸는데요? 아입니다. 나는. 젖? 이거 틀렸고요. 젖. 젖? 젖? 그냥 시옷입니다, 시옷. 저 치옷받침인데? 시옷입니다, 예. 어? 아니, 주작이 아니라, 아니, 저 치옷받침 아닙니까? 정, 정만도는 뭐야? 전만도. 전만도. 정, 전만도 못합니다. 전만도. 틀렸어. 아니, 네? 점, 형이, 저, 형이 점이라고 말했어요. 젖. 밴댕이 젖. 밴댕이 젖. 아니, 발음이 너무 안 좋아요. 젖 그만해, 새끼야! 아, 밴댕이 젖. 나 진행 족같이 못하네, 다 틀렸어, 진짜. 다 틀렸어. 다 틀렸어. 아, 내가 진행할게. 아우, 씨발야. 좀 앉아서 해봐. 아니, 아니 밴댕이 점이 뭐예요? 아우 진행 점이야 진짜, 진짜 아우 씨 밴댕이 점이 뭐야? 아니 이 새끼들 진짜 진행 크지같이 못하네 진짜 밴댕이 점 밴댕이 점 난 밴댕이 점 밴댕이 점 난 밴댕이 젯이라고 있어 밴댕이 젯이라고 있어 이 지랄하고 있네 씨 빨리 빨리 자 그럼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밴댕이 점 2점 점 가보겠습니다 점수 이하 갈게요 자 가보겠습니다 현균이에게 짜증을 냈던 인지기는 겸연쩍은 듯 머리를 긁적거렸다. 한 번 더요. 현균이에게 짜증을 냈던 인지기는 겸연쩍은 듯 머리를 긁적거렸다. 자 이제 이거 포함해서 두 문제 남았습니다. 받아쓰기. 자 그 다음에 영어 단어 시험입니다. 아 모르겠다.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현균이에게 짜증을 냈던 인지기는 겸연쩍은 듯 머리를 긁적거렸다. 자, 가보겠습니다.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자, 됐습니까? 잠깐만요. 자, 된 사람 먼저 보여주세요. 저요! 자, 보여주세요. 자, 시청자들께 먼저 보여주세요. 가까이 보여주세요. 형균이에게 짜증을 냈던, 자, 일단은 쌍시옷인데 시옷 받침했고요. 벌써 틀렸습니다. 인지기는 겸원이 뭐냐, 새끼야. 겸연이잖아, 새끼야. 겸연. 오케이. 겸원이 뭐야? 다 보여줘봐, 보여줘봐. 야, 내려, 너희 내려, 너희 내려, 너 보여주라고. 너 보여주라고, 새끼야. 아, 이 새끼 머리를 극적거렸다는 뭔 말이야, 새끼야! 극적이지, 새끼야! 형님, 극적이라며요. 긁적거렸다고 말해야 저 긁적거렸다. 아니, 그 발음 소리 나는 대로잖아. 형균이에게 짜증을 냈던 인지기는 겸연쩍은 머리를 극적거렸다. 자, 얘는 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얘는 문제를 봤어요. 자, 양아치 새끼죠? 저 황해 풀어야죠. 자자자자 긁적거렸다 판댕이는 노잼이니까 그냥 네가 앉아서 하세요 형균이에게 짜증을 냈던 인지기는 걱정 맞죠? 겸연쩍 웃던 머리 그렇지 이게 맞지 아 이것이 아. 자 마지막 문제 자 받아쓰기 마지막 문제 받아쓰기 다섯 문제 망했습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인지가 학교 끝나고 환경이네 떡볶이 먹으러 가자 자 이거 존나 쉽습니다 인지가 학교 끝나고 환경이네 떡볶이 먹으러 가자! 자, 이거 틀리면 진짜, 이거는 사람이 아닙니다. 인지가! 학교 끝나고 환경이네 떡볶이 먹으러 가자! 떡볶이 콜? 자, 당신은 맞았으니까, 이거 봤어요.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 알고 있어요, 근데. 예, 아니, 질문을 봤어요. 자, 오지 하지 마세요. 자, 찬근히 보겠습니다. 오. 인지야, 니가 사는 거지?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정답이고요. 환경이네. 환경이야. 자, 정답입니다. 아, 이거죠. 환경이랑이었어. 환경이랑. 뭐가요? 환경이네라고 했는데. 아, 이 형이 말 잘못했어요. 환경이랑이라고 말했어요. 환경이네. 환경이네. 환경이네라고 그랬어. 환경이랑이 뭐야? 아니 말이 이 새끼는 발음을 애초에 잘못했어요. 아니 이 새끼 귀가 썩었어. 귀가 썩었어. 지금 집중력이 없어요. 아예. 그러니까 집중력이 없다니까. 자 일단 넘겨. 자 넘기고. 자 받아쓰기 넘깁니다. 자 받아쓰기 슬슬 노잼이다 넘깁니다. 아니 영어로 갑시다. 자 영어 가겠습니다. 자 영어. 아 영어 너무 어렵네. 영어 문제 갑니다. 자 영어 8월을 영어로 적어주세요. 8월입니다. 8월.
January, February, March, April, May, June, July, August. 자, 조용히 하고 하세요. 속마음으로 하세요. 속마음으로. 속마음으로 하세요. 자, 속마음으로 하세요. 웃지 마세요. 웃지 마세요. 웃지 마세요. 자, 웃지 마세요. 자, 속마음으로 하고 하세요. 선생님 너무 무서워요. 자, 속마음으로 하세요. 속마음으로 하세요. 저 눈치 존나 없습니다. 시험 장난으로 합니까? 또 학종이라고 해보시지. 자. 아, 뭐지? 자, 적으세요. 적으세요. 빨리. A밖에 모르겠어. 자, 빨리 적으세요. 8월입니다. 8월. 아, 이게 진짜 모르겠는데. 이건. 자, 정답입니다. 내리세요. 정답입니다. 오. 자, 베꼈습니다. 자, 내리 하지 마시고요. 안 베꼈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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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우세요. 치우세요. 정답입니다. 자, 당신 하지 마세요. 당신 뒤로 환경이 여기 이쪽으로 오세요. 자, 당신 이쪽으로 나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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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보여주십시오. 아하. 아니, 뭐 하십니까? 아, 어거스가 못 쓰겠어요, 어거스를. 에이스 몬스가 뭡니까? 어거스 못 쓰겠어요. 아, 아예 모르네. 아니, 에이스 몬스가 뭡니까? 자, 일단 치우시고요. 혼자 맞았습니다. 그죠? 아, 읽을 줄은 아는데. 자, 이거 못 맞추면 진짜 허접입니다. 대학교 영어로 적어주세요. 자, 말하지 말고 대학교 영어로 적어주세요. 대학교. 자, 대학교 영어로 적어주세요. 이게 좀 빡시다. 자, 대학교 영어로 적어주세요. 아, 채팅창 보지 마시고요. 채팅창 보지 마세요. 채팅창 보지 마세요. 자, 아, 이거 뭐 있었는데. 힌트 좀 주세요. 애들 모르겠어요. 힌트 없습니다. 힌트 없습니다. 자, 대학교입니다. 대학교. 자, 대학교가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 있는데 두 개 다 정답으로 인정하겠습니다. 4년제, 2년제 다르죠? 됐어요. 자, 보여주세요. 자, 고개 들지 마시고요. 자, 일단. 아니, 미친 새끼입니까? 아니, 왜 틀린지 모르겠어요? 유니버시티 맞잖아요. 와, 진짜 미친놈입니다, 진짜. 유니버시티. 제가 포기하겠습니다. 와, 이 새끼, 유니버셜! 아. 와, 아니, 유니버셜이 뭡니까? 유니버시티 C가 S 아닙니까, S? 저 포기하겠습니다. 벌써 아... 유니버셜 두 번. 자, 얘는 포기했고요. 아, 유니버셜 근데 뭐였죠, 근데 이게? 아... 유니버셜 영화 아니야, 새끼야. 영화 그 제작사. 아, 시티네. 치우시고요. 아, 시티. 아, 걔 아닌 것 같았는데, 이번엔 진짜. 아, 진짜 대단합니다. 아... 자, 영어 문제 계속 가겠습니다. 아, 존나 머리 아프다. 근육을 영어로 적어주세요, 근육. 아! 근육입니다. 자, 여, 보지 마시고, 앞에 채팅창 보지 마세요. 고개 숙이시고. 근육 영어로 다 쓴 사람은 먼저 보여주세요. 그렇죠. 자, 정답입니다. 이게 이거 대문자 아닙니다. 정답입니다. 아, 저 대문자 성문자 원래 잘 안 해요. 보여주세요. 햄스트링. 햄스트링 이거. 아우 씨. 햄스트링은 아우 씨. 아이고시네. 아, 모르겠어. 아, 진짜 모르겠어요. 진짜. 아, 진짜 모르겠어요. 근데. 아, 이 새끼 진짜 공부 존나 안 했네. 저도 모르겠어요. 모르겠습니까? 아. 아, 그럼 나오세요. 예. 아, 자, 2, 3, 2 오세요. 아,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자, 자, 지금 개판입니다. 맞습니다. 조사 영어도. 영어 문제 때문에 시청자가 조금 다시 좀 늘었습니다. 지금 만 명 넘게 보고 있게 힘내시고요. 자, 이거 좀 헷갈립니다. 딸기입니다. 영어로 적어주세요. 아. 과일 딸기를 영어로 적어주십시오. 굉장히 쉽습니다. 아니, 좀 조용히. 아, 뭘 조용히 좀 하라고요. 아니, 좀 애플 앱을 이렇게 궁시렁궁시렁 대지 말라고, 혼잣말을. 아니 꼭 공부 못한 새끼들이 야깔라까 야깔라까 그만하세요 제발. 자, 영어 딸기입니다. 자, 참고로 알려드리면 여러분들도 적고 있지만 스트로베리입니다. 자, 지금 스트롱이라 적으셨는데 노잼입니다. 자, 이렇게 노잼 할 거면 그냥 쳐 나가세요 제발. 자, 보여주세요. 정답. 자, 아, 틀렸습니다. 이게 뭡니까? 스트로베리가 뭐냐고요. 아니 창근씨 공부 좀 하십시오. 자, 유아 걸 뭡니까? 스트로베리. 오. 라우죠. 라우. R-A-W. 스트로베리. 아, 베리가 B-R라고 하지. 베리가 베리 좋다 할 때 매우 베리가 왜 나오냐 새끼야. 아, 영어. 스트로베리. 아, 얘는 웃기려고 스트로베리라 적었고. 넌 포트리스 아이 새끼야. 끊어. 스트로베리 아니야. 자, 지금 개판입니다 지금. 스트로베리. 난 뭐예요? 스트로베리, S-T-R-A-W, B-R라고 아닙니다. 뭐 하십니까, 지금? 아, 회의에 갈 수 있으려나 모르겠다. 자. 아, 나 진짜 이러다 대학교 못 가겠어. 아, 나 봤는데도 모르겠어. 저 대학교 내년에 가야 돼요, 진짜로. 자, 이거 존나 쉽습니다. 진짜 이거 모르면. 자, 책상입니다. 어? 당신들이 앉아있는 책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책상! 이거 존나 쉽습니다. 이거 모르면. 아. 어! 자, 정답입니다. 내리세요. 정답입니다.
이거는 지토지 이건. 아. 이거는 헬로우 지토 할 때 배운 건데. 자 정답입니다. 내리세요. 헬로우 지토 할 때 배운 건데. 알지. 자 정답이고 아. 처음에 데스크라 적었다. 데스크라 바꿨죠. 데스크. 웃기려고 하지 마세요. 아, 헷갈렸어, 헷갈렸어. 자 노잼입니다. 자 이제 세 문제만 더 내고 영어 단어 넘어가겠습니다. 자 안경을 영어로 적어주세요. 안경입니다. 이삼 씨가 쓰고 있는 안경이죠. 안경. 자 안경 세 문제 맞추고 그걸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저 영어 실력 궁금해하시니까 저 영어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너무 좋네. 자 영어입니다. 영어 안경입니다. 보지 마세요. 자 입으로 중얼대지 마세요. 들립니다 진짜. 자 탈락. 탈락. 아니 아니에요. 탈락. 자 안경입니다. 자 지금 엄청난 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씨 아무래도 진짜 엄청 심각합니다 진짜. 자 들어주세요. 보지 마세요. 자 이거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게 사람 새끼입니까? 예? 아이 미러 뭐야? 아이 미러가 뭡니까? 미러 선글라스 이러길래 그냥 맞는. 아니 지금 정답이 좀 나왔어요. 당신이 말한 것 중에 아우 참. 미러 선글라스. 아이 모르겠어요 진짜. 맞았긴 맞았는데 투 글라시스가 뭡니까? 그냥 글라시스잖아요 안경. 예? 아니 투 글라시스가 어우 참. 아니 일부러 두 개를 쓴 거예요. 제가 LS를 붙이려고 복수형으로. 아 이제 형님 바꾸시죠. 아니 글라스는 그거잖아요. 그거. 아니 제가 문제 내고 저는 따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네, 자 갑니다. 저는 여기 있는 거 다 알아요. 정답이죠 이거. 자 존나 쉬운 거 하나 가겠습니다. 초등학교입니다. 보지 마세요. 오케이. 초등학교입니다. 자 지금 너무 심각합니다. 헬로우 지토. 자 초등학교입니다. 초등학교. 아, 문제 자체가 자 이거 엄청 쉽습니다. 자 초등학교입니다. 초등학교. 자 이거는 스펠링에 좀 신경을 써야겠죠. 뒤에 스쿨이 들어갑니다. 참고로. 오. 뒤에 스쿨이 들어갑니다. 힌트 드렸습니다. 자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 되신 분은 들어주세요. 예. 아 초등학교. 자 맞았죠. 아니 당신 일부러 웃기려고 하는 분이. 아 진짜. 절로. 내리세요. 틀렸습니다. 아니야 이거? 정답입니다. 아 이거. 야 정답입니다. 정답이에요. 아, 좋았습니다. 엘리멘탈이네. 정답입니다. 자 창근 씨 이제 마지막 남았습니다. 형 뭐 아십니까? 아니 이 새끼는 진짜 너 왜 사냐? 뉴스쿨은 새끼야. 그 더블 K 앨범 아니야 새끼야. 아니 왜 뉴스쿨로 적었어요? 아니 새롭게 이제 학교를 나아간다 해가지고. 아니 버스 스쿨이랑 헷갈렸는데 버스는 아닐 것 같더라고. 버스 스쿨하고 헷갈려. 엘레멘터리 스쿨입니다. 엘레멘터리 스쿨. 아니 제발 정신을. 아예 몰라. 아니 근데 얘는 진짜 무식합니다 지금. 자 이제 두 문제 남았습니다. 두 문제. 자 시원 스쿨 아닙니다. 자 두 문제 남았고 가보겠습니다. 자 정말 쉽습니다. 이거 모르면 진짜 심각합니다. 하키입니다. 응? 하키를 영어로 적어주세요. 자 이거 정말 쉽습니다. 하키입니다. 자 답이 나왔죠 지금? 하키입니다. 자 들어주세요. 형 들리는데 왜? 아니 진짜 사람 새끼입니까? 아니 왜 열쇠가 왜 나와 여기서? 핸드키가 진짜 무거운 열쇠. 이게 뭐야 이게? 무거운 열쇠. 저 새끼는 하키. 들리는 대로. 자 이삼이도 틀렸어요. HOCKEY입니다. H.O.C. 아우 진짜 심각합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 이제 지우개 좀 해. 자, 아 모자 열쇠 무거운이 아니라 아 아니 무거운 열쇠 뭡니까? 아 무거운 뭐야? 미안합니다. 무거운 그거 아닙니까? 자 헷갈렸습니다. 자 헷갈렸습니다. 자 정말 쉽습니다. 아 맨날 쉽대. 이거 모르면 진짜 심각합니다. 포도. 아 뭐지? 아 나 옛날에 아 딸기만 봤어. 자 2, 3이 저 문제 낼 때는 영단어 그 인터넷 보고 내주세요. 아셨죠? 네? 여기 문제 너무 쉬워. 아, 예. 자 포도입니다. 포도 모르면 진짜 심각합니다. 포도입니다. 아 딸기만 봤어. 아씨. 자 포도입니다. 자 이걸 모르나요? 지금 고민합니다. 이걸 모르나요?
포도 자체가 영어는. 참, 지금 채팅창이 P-O-R-D-O, 폴드라고 하시는데, 제발 정신 좀 차리시고요. 아닙니다. 지금 폴더라고 하신 분도 있는데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제발. 아, 얘 안 봤어. 아닌데. 와, 지금 적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박창근 씨 제일 마지막에 드세요. 어, 네, 내리세요. 네, 내리세요. 자, 포도하면 이거 아닙니까? 와인. 야인이 뭡니까? 와인, 와인. 이게 어떻게 와인인가요? 아,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와인인가요? 야인 아닙니까? 아, 그래요. 자, 내리시고요. 박창근 씨 보여주세요. 그래프. 그래. 도대체 뭡니까? 그래프잖아요. 그래. 자, 이거 이 새끼는 더합니다. 아, 진짜 오랜만에. 거봉. 와! 아, 진짜 이거. 공부 좀 해, 이 새끼들아, 제발. 뭘 거봉이야, 씨. 아, 씨. 나는 진짜 포도를 못 봤어 이제. 야, 네가 문제 내봐. 야, 같이 하자. 아, 자, 저 들어가고 영어 문제 지금 반응이 좋기 때문에 거봉. 다섯 문제만 더 하겠습니다. 다섯 문제만. 네. 아, 자, 저는 다 맞춥니다. 자, 자, 다른 거 내주세요. 다른 거 인터넷으로. 어이가 없다. 이거 너무 쉬워요. 이거 약간 어려운 거 있는데. 아니야, 빨리 인터넷으로 그냥 보고 내주세요. 인터넷으로. 아니 그 뭐야? 그 핸드폰으로 보고. 아, 예, 알겠습니다. 자, 핸드폰으로 보고 해주세요. 자, 다섯 문제만 더 하겠습니다. 저 들어가서 저 반응이 좋기 때문에 이거 하고. 이제 저희끼리 그 저희 모의고사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뒤풀이하고는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하, 진짜 대단한 새끼네. 거봉. 아니 저 옛날에는 근데 진짜. 야, 보지마, 서로 보지마. 아니 다 좋아했는데. 보지마. 자, 문제 내주세요. 문제 하겠습니다. 네? 경찰서. 경찰서? 아, 씨발 잠깐만. 경찰서라고? 영어 1등은 맞나요? 채팅창 보지 마시고. 안 봅니다. 아, 아니 이거 아닙니까? 그건 경찰이죠. 경찰서인데. 아, 그래요? 아우 씨. 빨리 진짜. 땡 뜨렸습니다. 무슨 폴리스 하우스냐 새끼야. 일단 뒤에 거 틀렸어. 하우스 틀렸습니다. 아, 기억이 안 나요. 아, 나 이 새끼 진짜 미친 새끼. 아, 기억이 안 나요. 아, 여러분들 무슨 또 케이크 합습니까? 조용하세요 진짜. 케이크. 아, 채팅창 보지 마시고. 예, 저는 이미 봤어요. 이미. 그래서 저는 전 탈락입니다. 자, 뭡니까? 폴리스 오브 센터. 아, 맞네. 폴리스 오브 센터. 폴리스 스테이션. 폴리스 스테이션이잖아. 나도 물론 틀렸지만. 폴리스 오브 센터 아니에요, 원래? 뭘 폴리스 오브 센터야, 새끼야. 맞네, 말이 되는데? 폴리스 오브 센터 원래 이렇게 말 줄여서 하는데? 경찰의 센터, 맞네. 아니, 근데 센터 오브 폴리스 아니냐, 원래? 센터 오브 폴리스 아니냐. 자, 일단 좋습니다. 자, 이거 좀 재밌으니까 문제 좀 내세요. 좋습니다. 일단 쉬운 거예요. 네? 우체국. 어? 좋겠다. 왜 모르겠지? 좀 헷갈려, 이거. 아, 채팅창 보지 마. 안 봅니다. 어, 좋겠다. 나 모르겠는데? 일단 이거 씨. 야, 우체국이 영어로 뭐냐? 아우, 나 진짜 뭐하냐 진짜. 나 그래도 영어과인데 씨. 아, 자, 일단 모르겠습니다. 아, 지지입니다. 아, 씨. 일부러 웃기려는 것보다 지지 치겠습니다. 센터 오브 포스트 뭐야? 아니, 메일 보낸다. 메일 센터는 뭐야, 새끼야, 새끼야. 정답은 포스트 오피스. 에? 이것도 왜 오피스가 나와? 아니, 이 새끼는 메일 샌더는, 어우, 씨. 오피스는 그건데. 아, 그건 잘 사무실이잖아, 오피스는. 아, 센터 오브 포스트 지렸는데. 아, 저거 지워, 씨. 아, 나 너무 모른다. 야, 이거 좀 재밌으니까 좀만 더 하자, 이거. 반응이 좋다, 영어 단어. 너무 어렵다. 제 방제 좀 바꿔주세요. 영어 단어 시험으로. 방제 좀 바꿔주세요. 자, 은근히 지금 이게 인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재밌으십니까? 학교 콘텐츠 오늘 약간 성공적이야 지금. 네. 참고로 전 두 달 뒤에 수능 보러 갑니다. 저 씹어줬고요. 방송 그렇게 해주세요. 예. 이렇게 할게요. 개꿀잼이라고. 오케이, 바로 가자. 바로 가자. 동물 코끼리. 어? 존나 쉽다. 씨. 자, 이거 아닙니까? 자, 저부터 하겠습니다. 정답. 오케이, 렛츠고. 이건 뭐 사람이 아니지.
오! 박찬거 웬일이야? 아 근데 정답. 이거... 정답! 나이스! 아니, 진짜 이거 틀린 뭘 할 것 같은데 진짜. 나이스! 나이스! 야 이거는 맞히니 씨. 바다 감길인데 씨. 오! A야 A야. 아, 다시 보여줘. 좀 빨리 좀 보여줘. 아, 진짜, 넘어가니까 진짜 이게 뭐 하는 거냐 새끼야. 아 이건 진짜 아 거의 다 한 건데. 얘 이게 여러분이 막장은 맞았어. 근데 얘는 진짜 주작이야. 얘는 진짜 병신이에요. 진짜 지금까지. 엘리펀트는 다 알죠. 얘 이따 쉽다. 학생을 영어로. 아우 씨. 아 진짜. 정답 아닙니까? 정답. 그렇죠. 정답이죠. 자 어려운 거 좀 내주세요. 어려운 거 좀 내주세요. 어려운 거. 오케이. 오케이 정답. 자 지금 옆에서 말했는데도 못 맞추면 대단합니다. 맞죠 맞죠. 맞네. 예, 좀 어려운 거 내겠습니다. 자자자자. 맞네요. 예. 네. 좀 어려운 거 내주세요. 뭘로 하죠? 자자자자. 아 D 안 틀렸어. D 안 틀렸어. 자 좀 어려운 거 좀 내주세요. 아 씨. D를 거꾸로 썼다고? 아니 D를. 야 야 D를 거꾸로 썼다고? 너 설마 이렇게 썼냐 이거? D를 이렇게 썼냐? 어? 아니 야 아니면 야 D를 이렇게 적은 거 아니야 이렇게? 야 D를 이렇게 적었냐 설마? 아 이거 아니었어요? 신동민이 야 야 이 새끼야 D가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새끼야 이거 이게 맞는 거 아니야 이거 동그라미 친 거 이게 아 이거예요? 아 실수 이거 실수했다 진짜 아, 나 하필이어서 몰라봤어 얘는 ABCD 좀 어려운 문제 좀 내주세요 아, 어려운 문제 좀 잠시만요 ABCD 아 사실은 죄송합니다 너도 신박이 새끼야 메일 샌더 새끼가 거봉도 존나 웃겼는데 진짜 자자자 좀 어려운 문제 좀 내주세요 제발 아, 빨리 좀 하, 그냥 좀 쉬우니까 좀 내주세요 빨리 축구화 어? 네? 축구화 아 오케이 아 이건 존나 쉽네 오케이 자 이거 정답입니까? 자 얘기하지 마시고요 정답 아닙니까? 틀렸습니다 아 왜요? 틀렸습니다 아니 치, 아니 이거 맞잖아 새끼야 샌들 아니에요 샌들 아 이거 아닙니까? 정답! 킥슈즈? 뭘 킥슈즈야 새끼야 사커스 슈즈? 와, 정답은 풋볼풋 어? 아 정답은 풋볼부트라고 합니다 네, 풋볼부트 아니 얘가 좀 맞았는데 사커스 슈즈 너 어퍼스트로피 어떻게 알았어? 아 저 이거 배웠죠 옛날에 킥슈즈 같은 소리 하고 있네 킥슈즈 같은 소리 하네. 자, 자, 계속 갑시다. 와, 사커 슈즈. 자, 재밌네요. 쉬울 것 같아가지고. 나 이 존나 쉬울 것 같아가지고. 이거 진짜 쉽다. 텔레비전. 영어로. TV. 아, 진짜. 이거 줄임말 써도 돼요? 아니. 텔레비. 자, 이거 아닙니까? 아, 진짜. 자, 정답 아닙니까? 오케이. 아, 열받게 하네. 자, 수도로 넘어가죠. 합니다. 수도. 수도? 자, 자 이거 하고. 영어 단어 한 번만 더 하고 수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수도로 알겠습니다. 바로 넘어가죠. 이제. 오케이 알겠습니다. 수도로 오케이 오케이 슬슬 수도로. 와 진짜 이 새끼 대단한 새끼다. 텔레비 조인. 와 이 새끼 미친놈이다 진짜. 와 진짜 텔레비 조인. 아 심각하다 얘. 텔레비 조인. 너 맞았어 너 맞았어. 아 모르겠어요. 와 텔레비 조인. 진짜 미친 새끼다. 야 한 문제만 더 하겠습니다. 한 문제만. 아, 아예 모르네. 이걸 모르네. 아프리카 TV 맨날 보면서 아, 와, 진짜 대단하다 진짜. 자, 아니, 야 듣는 거는 나. 아 사자성어 오케이 알겠습니다. 한 문제만 더. 영어 한 문제만 더. 영어하고 수도하고 그거하고 이제 그 저희 그 뭐야 그 그거하고 끝내겠습니다. 시험. 자 이제 영어 마지막 한 문제만. 에어컨 철자. 좀 길어요. 아 열받게 하네. 야 정답이 아니야. 오 웬일이야? 정답이죠? 네 맞습니다. 에어컨 윈도 스타퍼는 씨. 윈도 스타퍼 에어컨이 영어 에어컨디션은 윈도 스타퍼 같은 소리야. 그리고 에어컨. 야 이거는 옥수수잖아 새끼야. 에어컨 이거 옥수수잖아 임마. 아아 미치겠네 진짜. 아니 저 아까 그 문제지 뭐였나? 1번? 아... 자 여러분 한 문제만 더 가십시오. 재밌습니다. 마지막. 아... 딴 영어야? 영어 마지막 한 문제 영어. 아 윈드스토퍼 각이었는데. 자 마지막 한 문제 하고 여기서 넘어가겠습니다. 이 재밌으면 한 번 더 하고 노잼이 좀 넘기고. 아, 우리가 자주 쓰는 키보드를 철자 그대로. 아 존나 쉽다 씨.
아우 씨. 오케이 이제 정답이죠. 아 근데 얘 모를 것 같아. 열받게 오는 거. 아 야 형 형 영어과 아니야 인마. 아 씨. 야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정답이고요. 아 야 잘했어. 신이 없어요. 기분 나겠어요. 기분 나겠어요. 그 새끼 진짜 사람 새끼인가. 야 이 새끼야 네가 쓰는 여기에 보드마카라고 보드 여기 적혀져 있잖아. 기는 기? 이건 기성용이잖아 새끼야. 기성용 이거 기성용이잖아 새끼야 이거. 아 여기 보고 뱉어야지 이런 거는. 아. 자 이제 자 다음 문제 되겠습니다. 영어 그만하고. 자 영어 그만하고 수도 나 문제 가겠습니다. 수도야? 수도. 자 오늘 학교 콘텐츠 오지게 재밌네요. 키보드. 키보드. 아, 나 진짜 깜짝 놀랐더니 약간 거봉하고 윈도우 스탑하고 에어컨 옥수수. 빨리 진짜. 아.